자, 다음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예각삼각형에서 각 변의 길이를 같은 길이만큼 짧게 했을 때 짧아진 세 선분을 각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각삼각형에서 똑같은 양만 똑같은 길이만큼 줄였을 때 직각이 될수 있다. 직각삼각형이 될수 있다. 자, 예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자. 일단 C가 크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요. 자, 이 조건은 예각에 대한 조건이죠. 예각이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제곱의 합보다 짧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X만큼 짧아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이렇게 생겼다. 자, 예각의 조건에서는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조건에서는 위 자체에서만 보면 뭐가 성립해야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작은 거두개 더하면 제일 긴 변보다는 커야 되오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그렇다면 X만큼 짧아졌을 때 일단 삼각형이 되기는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제일 긴 변은 물론 이해가 될 겁니다. 확인을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짧아진 변에 대해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 짧은 변두 개를 더하면 그래도 가장 긴 변이 C-X보다는 길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X 한 개는 없애고 X 하나만 넘기면 X는 작아요. A 더하기 B, C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C가 되고 X는 작아요. 그 다음에 X만큼 줄였으니까 얘는 길이가 되니까 0보다는 클 테고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이 부분이 가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뭐가 적히느냐니까 A 더하기 B-C다 이렇게. 그럼 현재 가능한 게 이거 두 개. 따라서 등식 이런 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범위 내에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 범위 혹은 그대로 적고 갑시다. 여기도 뭐 나중에 가가 필요하니까 일단 적어 놓고요. 여기도 적어 놓고. 자, 다시 가보면 이걸 만족한다가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원하는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그 다음에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에 C-X의 제곱, 얘가 0이 되어 준다 그러면 뭐가 되겠다?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FX라고 두자. FX 적을 때가 FX라고 두자. 자, 그래서 FX는 근이 존재해야 되죠. 만족하는 X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다음 함수니까 연속 함수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0이랑 이 친구가 왜 나왔냐 그러면요, 경계입니다. X의 범위, X가 이 범위 내에서 연속 함수인데 X가 이 범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 어떻다? 지금 f(x)가 실근을 가져야지만 X가 존재해야지만 이러이러한 게 존재한다라고 지금 말을 할 거니까 양쪽 경계의 함수값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f의 0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 대입하게 되면 a제곱, 여기에 0 대입하니까 b의 제곱, 0 대입하니까 c의 제곱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럼 a제곱, b제곱이 큰 거잖아. 그럼 c를 빼도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식은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a 더하기 b-c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a 더하기 b-c 대입하면 부호 바뀌어서 c-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 b가 없어지고 c-a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c 대입하면 이건 안 없어지겠네.
C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 이 C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부호가 필요하죠.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C의 제곱, 여기에서 C의 제곱. 하나씩 적으면 길것 같아서. 요 두 개는 합쳐서 적을게요. 2 C의 제곱. 그 다음 여기서는 B의 제곱. 여기서는 A 제곱.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의 CA. 그 다음 이 친구는 여기 이렇게 괄호 치고 전체 마이너스로 표현합시다. 그렇다면 4C제곱에 A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C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의 BC 그러면 더하기 2AB 아이고 자리가 애매하네요. 그래도 정리를 해봅시다. 양수될 만한 게 일단 다행히도 B제곱 같은 거 없어지고 아이고 색깔 다르게 했지 나중에 좀 보일 텐데 일단 여기다 터치를 합시다. B제곱이랑 B제곱 없어지고 A제곱 없어지고 또 있나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있네. 조금 줄어드는 정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2C제곱 나온, 2C제곱에 마이너스 4C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의 C의 제곱. 그 다음에 BC. 얘 먼저 적읍시다. BC, BC. 부호 바뀌어서 2BC가 되고. 그 다음에 얘 적었고요. CA도 2CA가 되고. 그 다음 얘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2의 AB가 되고. 자리가. 자, 요걸로 이어서 계속 적어볼게요. 그렇다면, 자, 묶어볼 수가 있을 텐데, 가까운 두 개끼리 한번 묶어봅시다. 여기에서는 2C로 묶어내면, 첫 번째 식에서 2C로 묶으면, 여기에 B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C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뭐가 공통인가? 2A가 공통입니까? 2A로 묶으면 C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큰 거니까 좀 C가 앞에 가도록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얘를,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 생기겠죠. 그래서 적어보면 C-B로 묶었을 때 C-B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2C 그러면 2로 묶으면 A-C가 되고 곱하기 2가 2를 앞에 적읍시다. 자 그러면 C가 크니까 얘는 양수인데 C가 제일 큰 변이니까 얘는 음수죠. 그래서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에 들어갈 것은 0보다 작다가 되고 여기에서 F 0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뭘 알게 되었습니까?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범위의 양끝점에서 대입한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 범위 내에는 뭐가 존재한다? 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X가 존재한다. X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짧게 만들었을 때 직각삼각형이 될수 있는 X가 존재한다.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짧아진 세 선분을 각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존재한다. 이런 형태 보자. 나는 왼쪽이 크다. 여기고요. 단 오른쪽이 크다.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볼 수가 있다.